안녕하세요. 켈리 백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네뮬레 잉그레스 페이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잉그레스지는 드로잉지 종류 중 하나인데, 일단 이런 이름에 잉그레스가 들어갔다 하면 레이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하네뮬레에서만 잉그레스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적칼도 있고, 그리고 캔손도 있고, 파브리아노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전지 혹은 뭐 2절 그런 사이즈로 파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직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직구를 할수 없으신 분들은 RC MBM을 쓰셔도 좋은 것 같아요. RC MBM이 105g짜리가 있고 130g짜리가 있는데 130짜리도 도톰하니 괜찮아요. 제가 쓰는 하네뮬레는 10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도톰한 거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RC MBM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파브리아노는 경험은 할수 있어요. 아티스트 저널이라고 해서 노트 형태로 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단점이 저희가 글씨 연습을 하려면 이런 턱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턱이 있으면 글씨를 이렇게 쓰다가 저쪽 가면 안 되거든요. 뭔가를 옆에다가 이제 받쳐놓고서는 쓰지 않는 이상은 글씨 연습을 하는 용도로는 좀 불편하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하실 수 있으나 이제 쉽게 구해서 경험은 하실 수 있으나 글자 연습하는 용도로는 좀 아쉽다. 그 정도. 여튼 이런 잉그레스지는 평량이 한100 정도 되거든요. 90에서 100 정도. 뭐 아까 RC MBM은 130까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90 정도 되는데 잉크 번짐 없이 샤프니스도 굉장히 잘 살면서 잘 써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네뮬레 같은 경우는 닙이 종이 표면을 지날 때 약간 거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RC 익스프레션 텍스처 같이 막 그렇게 까칠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보단 덜한. 그래도 약간의 투수는 있어서 글자 쓰는 맛이 좀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서체를 쓸 때는 캔손 마커지 아니면 뭐 파브리아노 숫지를 주로 쓰는데 가끔 가다가 님이 미끄러져서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막 미끄러지는 부분이 어딘가 있어.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 종이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거의 다 대부분 드드득 하는 그런 약간의 까칠함, 약간의 투스가 있어서 굉장히 쓰는 맛이 좋습니다. 근데 이 종이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파이버가 파이팅이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파이버가 닙 슬릿 사이에 껴가지고 순식간에 잉크를 막 따라 물고 오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난 얇게 써야 되는데 그 잉크가 오는 바람에 두껍게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살살 달래가면서 천천히 한자 한자 정성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쓰겠다고 딱 종이를 펼쳐놓으면 약간 경건해지고, 저와는 반대니까 이제 차분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애써 쓰고 있는데 그 소중한 피스, 소중한 나의 종이 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다시 좋은 점으로 돌아와서, 이 종이의 장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과물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수강생분한테 테스트 삼아 써보라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써보시더니 한줄 평을 내려주셨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이빨이라는 거겠죠. 예, 그렇다고 진짜로 개떡같이 쓰시고, 나는 왜 간지가 안 나요? 하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자꾸 좋은 종이 쓰세요? 좋은 종이 하세요? 왜 그렇게 타령을 하나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캔손 마커지, 파브리아노 슈찌, 하네뮬레 잉그레스예요. 근데 같은 입으로, 같은 잉크로, 같은 스타일로 이제 쓴 건데, 종이에 따라 결과물이 확실히 달라져요. 캘리그라피에서 닙 그리고 잉크, 종이 이세 가지의 궁합이 몹시 중요하잖아요. 같은 노력을 들여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게뭐 이왕이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 좋은 종이에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가 대체 얼마냐? 환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A4 용지 4개 붙인 것보단 약간 커요. 그러니까 국전지 절반 정도? 그러니까 2절? 국2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한 거한 장에 한 2,500원, 3,000원 정도? 그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연습지에 그 정도 금액을 들여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싼 종이에 막 아무렇게나 100장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돈좀 쓰고 질 좋은 종이에다가 정성 들여 한장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집중도가 달라져요. 말 그대로 싼 종이에는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망쳤어요. 망치면 에이 하고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틀리든가 말든가. 그냥 종이 새 종이 다시 꺼내지 뭐 하고서는 그냥 막 써요. 근데 이런 종이는 일단 아깝잖아요. 돈 줬는데 요거 하나에 지금 4분의 1 사이즈거든요. 그국 2절에서 4분의 1 사이즈. 요거 하나 쓰는데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죠? 한 6, 700원 하잖아요. A4 용지에 비하면 정말 너무 비싼 거잖아요. 아니면 뭐, 파브리노 슈지, 뭐, 마커지. 그거에 비하면 이제 비싼 거는 확실히 맞는데,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우개질도 사실 되게 살살해야 되거든요. 파이버들이 파이팅 넘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개로 이렇게 막 지우면, 이 파이버들이 막 올라와요. 이게 막다 들어 일어나. 들고 일어나. 그래서 이제 지우개질도 살살, 연필도 살살, 펜도 정말 정성 들여서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쓰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좋은 종이에 이제 연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도 전에는요, 구하기 힘든 종이나 비싼 종이를 막 이렇게 사와요. 사긴 되게 잘 사요. 근데, 아, 내 실력이 별로야. 나는 이런 결코 귀한 이 종이를 쓸 수가 없어. 하고 못 쓰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이러면서 막 아꼈어요. 누가 이제 저도 써봤냐? 이래도 아직 아까워서 나중에요. 이러고 넘겨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쓴다 해도 막 여기 처음서부터 저쪽 끝까지 빈틈없이 막 여백도 없이 그냥 꽉꽉 채워서 쓰는 거예요. 깜지처럼. 근데 그게 결코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스승님 가르침 중 하나가 종이 아껴서 부자 안 된다 이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아껴봤는데, 정말 부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 비싸던가, 구하기 힘들다 이래도, 망설이는 거 없이 그냥 써요. 아예 그냥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써요. 물론 이렇게 막 쓰다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약간 있을진 몰라도, 아, 그 실수 다음번에 안 하면 되지 하면서 또 신경 쓰게 되고, 메모하게 되고, 또 고쳐 쓰게 되고, 이러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종이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좀해 보시고, 나랑 잘 맞는 종이가 뭘까 하고 찾아보는 그런 재미?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행복한 캘리 라이프를 오래도록 즐기지 않겠습니까? 종이 테스트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